자, 1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y는 2의-x제곱위의 점, a는 제2사원면의 점이다. 지금 그림 적었어요. 그리고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하게 끄었다. 이렇게 끄었는데 y는 a, x제곱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b라 부르고 다시 이 b에서 x축에 수선을 발내린 것처럼 y축에 평행하게 선을 끄었더니 이 점을 c라고 하자.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맞죠? 그때 ab가 이게 얼마 된다 이게? 5가 된다. 그 다음에 BC가 이게 얼마 된다? 2분의 31이 된다 이거죠.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는. 됐나요? 그러면 내가 요 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요 점이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쌤 요 점의 좌표를 T, 이렇게 잡을게요. 됐나요? 얘를 T, 로 잡으면 T, 얼마 돼야 돼? A의 T제곱도 되고요. 맞죠? 자, 일단 요거 놔두자. 그러면 얘 t, a의 t제곱의 요 점, 요 그래프 따라가서. 맞죠? 근데 요 거리가 얼마야? 5야. 그럼 이 점은요, 얘가 지금 t이기 때문에 얘는 t에서 5 뺀 놈이에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또 어떻게 돼요? t-5, 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5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5제곱이랑 a의 t제곱이랑 뭐하다 이거? 같다라는 게 생겨버리지. 자, 일단 이거 잠깐 놔두고요. 두 번째, 얘하고 얘하고 지금 뭔데요? 그럼 이 c점 좌표도 알아야 되지. 얘는요 t, 이건 이 그래프니까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의 마이너스 t제곱입니까? 맞죠? 그럼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a의 t제곱에서 빼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했더니 2분의 얼마 됐다? 31이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됐어요? 열리 말하는 거죠 이제. a의 t제곱을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5제곱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거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얼마 돼요?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5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2의 2분의 31이고 맞나요? 요거 떨어뜨립시다. 2의 5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2분의 31이죠. 요거 인수분해 해버리면 2의 마이너스 t제곱 32 빼기 1은 2분의 31이고요. 이쪽에는 31, 31 약분해 버리면 결론적으로 남는 게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t값은 얼마 돼야 돼요? 1 되겠죠. 맞죠? 양수 a 값과 하래요. t에 1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이제. 1 집어넣으면 2의 4제곱은 a의 1제곱이니까 a는 얼마 돼야 돼요? 16 되는 거죠. 맞나요? 그냥 연립 방식이죠. 2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x는 t가 두 곡선 y는 2의 x-2제곱 더하기 y는 1-2분의 1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pq라 하자. 지금 pq 좌표 다 나왔습니다. 맞죠? 자, 이때 요 길이 left라는 데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뭐 하면 된다? y좌표에서 y좌표만 빼면 되죠. 맞지? p점은요 t, 얼마 돼요? y좌표 뭔거 바뀌어요? t, 얼마 돼? 2의 t-2 플러스 2. 됐나? 자, 여기에서 뭘 빼자? 아래쪽에 있는 거 빼자. 이게 뭐고? 여기 t 집어넣은 거죠? 1-2분의 1의 t제곱을 뺀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ft라 부른다. 이게 정리하라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얘는요, 4분의 1 2의 t제곱. 떨어뜨린 겁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t제곱. 이게 ft야. 맞나요? 자, 2의 t제곱을 쌤이 잠시 뭐 k라고 잠시 넣읍시다. 치안. 잠시 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k이고요. 플러스 1돼 있고, 얘는 뭐 돼요? k분의 1 되죠.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얘뭘 구하는 거야 지금 결론적으로? 어디 있노?
뭘 구하, 채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채소값 구하는 건데 하나는 분수 분모에 있고 하나는 여기 있네. 그리고 내가 치환했지만 얘 범위는 항상 뭐 돼야 돼요? 0보다 크다야. 그럼 산술계가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산술계가 쓸게요. 자, 따로 씁니다. 4분의 1K 플러스 K분의 1만 뭐 하자? 산술계가 씁시다. 어차피 더하기 1만 하면 되니까 양쪽에. 그럼 이 정리하면 얼마 돼요? 2 루트 4분의 1입니까? 맞나? 이거 1 됩니까?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하래 이거? 더하기라면 여기에다가도 뭐 해주면 돼요? 1. 따라서 얘 산술계가 써버리면 최소값이 얼마 돼버려요? 2 되겠죠. 그럼 일단 얘 값은 얼마다? 최소값은 2다. 그때 t 값은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알고 있겠지만 얘와 얘가 산수기하로 만드는 놈이잖아. 얘들 둘이가 같을 때 1이 된 거거든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럼 k값 얼마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그래야 둘 다 2분의 1 되죠. 근데 내가 k를 지금 뭐로 잡아놨어? 2의 t제곱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럼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t는 얼마 돼야 돼요? 1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아, A는 1이다. 문제에서 두 마리 더 알아있기 때문에 답은 3입니다. 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1사분면 위에 있는 1사분면에서 직선 Y는 2X-4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는데요. 첫 번째 곡선은요. Y는 밑을 2로 한 로그 X고 두 번째 곡선 이거 좀 빼냅시다. 좀 빼낼게요. 4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 4로 묶어낼 수 있죠. 4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로 나갈 수 있죠. 이겁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2로 바뀌죠. 앞에 있는 거는.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차이는 뭔데? 얘가 얘 되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놈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 점이 됐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럼 요 두 점은요 무조건 뭐야? 길기가 2겠죠. 맞지? 봐봐.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 이게 원래 이 점을 X축으로 평행이 놓고 Y축으로 평행이 놓으면 이 점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원래는 이 점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 직선이 Y는 2X-4라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점이 평행이 놓으면 이 점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요거 못 찾으면 문제 못 풀죠. 요 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B점입니다 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못 찾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직선을 갖다 주면서 얘가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가 X의 증가량 Y 증가량이 1하고 2 비율이잖아.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은 뭔데? 평행이동된 값입니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게 1이고 요게 2면 요 길이 얼마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 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습니다만 이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2입니다니까 이 점이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더니 만나는 점이나 이 직선의 교점이나 똑같은 지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게 1이고 요거 2니까 이거 얼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루트 5 된다는 거 알고 있죠? 피타고라스면. 맞죠? 자 요거 AB가 루트 5라는 거 내가 알아요. 이제 또 뭐 하자? 얘가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내가 그냥 만약에 요걸 수직으로 X축하고 평행하게 수직으로 만약에 이렇게 갖다 치자. 평행하게 말고 수직으로 갑시다. 수직으로. 길이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요 넓이 1로 넘길 수 있죠? 그럼 이거 직사각형 되지? 그러면 요 길이 말면 끝나는 거죠, 우리 지금. 맞나요? 근데 요 길이는요, 이 두 직선 사이에, 이거 직선 어디 갔노? 두 직선 사이에 거리잖아. 자, Y는 2X-4하고,
y는 2x-8하고 얘는 한 놈은 0,-4를 정점으로 잡아주고 얘 거리 구하려 그러면 일반형으로 만들어주고 맞죠? 거리 구하면 얼마 돼요? 루트 5분의 얘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8의 절대값 해서 얼마 나와요? 루트 5분의 4 나오죠? 결론적으로 요 거리가 지금 얼마 나온다? 루트 5분의 4 나온다 이 말이야. 맞아요? 이거 넓이 구하라며. 어차피 내가 지금 수직으로 그어버렸고 이거 직사각형이 됐을 거고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루트 5분의 4랑 루트 5랑 곱하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 4가 되겠죠. 4 되겠나요? 4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함수 파트다 보니까 계속 그림이죠. 자, 그림과 같이 로그 그래프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두 개가 있는데 얘 그래프, 이게 지금 주죠. 얘가 지금 변수를 가지고 있는 로그 그래프거든. 얘가 얘랑 만나는 점을 P로 한다. 얘가 얘랑 만나는 점을 P로 한다. 두 번째, 얘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그때 X의 값의 B가 1대 3이래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내린 점을 내가 이걸 T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린 점을 뭐라 할 수 있어요? 3T라고 할 수 있죠. 1대 3이니까 X의 값의 B가. 그러면 요 점은요, T, 얼마 돼요? 여기서 만듭시다.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 T, ㄷ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T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자, 이 그래프네, 이 그래프. 여기 T 집어넣으면 얼마 돼?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t 플러스 k가 되죠. 시간은 나왔죠. 두 번째 이 그래프하고 비교하는 요 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또 3t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에 3t 집어넣으면 요 그래프입니다. 3t 집어넣으면 얼마 돼? 밑을 3으로 하는 6-3t랑 여기에 3t 집어넣으면 밑을 3으로 하는 3t 플러스 k랑 같다라는 거잖아. 맞죠? 근데 요거 변형되죠? 얘는 지금 뭐예요? 요거 1 더하기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t죠. 맞지? 요렇게 바뀌네요. 요 식이. 요거 떨어뜨린 겁니다, 쌤이. 됐나요? 됐죠? 그러면 갈로는 빼고 갈로는 안 할게요. 이건데 지금 식 두 개 만들었는데 연립해야 되죠. 여기에서 나온 값이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 대신에 내가 이거 집어넣어줘도 되지. 두 개 연립해버립니다. 연립해버리면 앞에 있는 식은 밑을 3으로 하는 6-3t가 되고요. 여기 있는 식은요, 얘가 이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밑을 뭐로 가지는 3분의 1로 가는 t 플러스 1이 돼버려요. 그럼 전부 다 밑을 3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밑을 3으로 만들어버리면 밑을 3으로 하는 6-3t는 밑을 3으로 하는 t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거 역수니까. 그리고 얘는 뭐 돼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3이고 진수만 정리할게요. 6-3t랑 뭐랑 같다는 거야? t분의 1이랑 3이랑 곱한 거죠. t분의 3이랑 같다. 양쪽에 t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는 3이 되고 이항에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다가 돼버리고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다. 이 완전 제곱식 나와버리네요. t값이 1이라는 거네. 맞아요? 정리됐나요? 뭐 이렇게 나온대. 그때 뭐 구하니 근데? K값 구하래요. T에 1 집어넣자. 여기 집어넣어볼까요? T에 1 집어넣어 이거 얼만데요? 0. 이거 1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0. 그럼 0 더하기 K가 0 되려고 하면 K값 얼마 돼야 돼요? 0 되겠죠. 맞지? 이해됩니까?